호르몬 이라고 하는 것이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좀 탈모 치료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요? 어. 보톡스는 이렇게 얼굴에 찌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머리 하는 거요? 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히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시술로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톡스라고 하는 건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탈모 중에서 현재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즉 호르몬과 관련된 탈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성별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그 기전은 동일하거든요.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변화의 강도가 여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증상이 심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간다고 했죠. M자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뒤로 밀려서 C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 뒤에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부분, 이렇게 전체가 빠져 보이는 부분, 여성분들은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수리 이 부분 전체가 좀 휑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한 탈모들이 생기는 게 대부분 호르몬에 의한 탈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탈모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이 가늘어졌어요. 가늘어지고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좀 많이 휑하고 비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탈모의 패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건데 호르몬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흔히 모근의 끝에 있는 이 모유두 부분에 DHT가 꽉 모여 있거든요. DHT가 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TGF-beta1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탈모에 머리카락의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주기 중에서 대개 지금 현재 우리가 머리카락이 그대로 붙어있는 이 형태, 생장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갑자기 나중에 퇴화가 돼서 우리가 휴지기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데 각각의 머리카락은 다 각각의 고유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자, 아까 이 TGF-beta1이라고 하는 물질이 확 늘어나게 되면요. 바로 이 생장기에서 바로 휴지기로 훅 넘어가는 단계로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그 전환이 빨라지니까 머리가 빠지는 쪽으로 점점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주변, 모낭 주변에 염증, 미세한 염증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자, 염증이 생긴다는 건 손상을 준다는 거고 손상을 준다는 건 결국은 나중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흉터처럼 약간 미세한 흉터처럼 남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염증과 섬유화 이런 반응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은 머리카락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모근 부분도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머리카락이 숭덩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DHT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과 TGF-beta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남성형, 여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톡스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2010년에 50명을 대상으로 보톡스를 근육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주사를 150유닛들을요. 주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머리 앞쪽이라든지 옆부분, 귀앞, 뒤쪽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서 보톡스를 주사를 했습니다. 2cm를 딱 고정을 해본 그 영역에서의 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18%나 무려 그 탈모의 머리카락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150유닛들을 똑같이 또 이렇게 주사를 하고요. 24주간의 경과를 지켜봤는데 사진을 찍은 것과 환자의 만족도로 각각 비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80%가 상당히 사진으로 봤을 때 아주 결과가 우수한 걸로 나왔고 개인이 만족하는 정도는 70%에서 정말 좋은 그리고 아주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였다라는 결과 논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주목에서 한 연구인데요. 50유닛들을 주사를 하고요. 6개월 내 경과를 봤던 경우인데요. 25명에 시행을 해서요. 머리카락의 변화 수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가 15명, 44%고요. 그 다음에 8명, 32%에서 조금 더 증가했다. 그리고 뭐 5명, 20%는 치료에 반응이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딱 한국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조금 재밌는 논문이에요. 18명을 대상으로 30유닛들을 다시 한번 더 전체에다가 두피에다가 전체를 주사를 하고 24주간 경과를 좀 지켜를 봤고요. 실제로 제곱센티미터당 머리카락의 수가 무려 5.1%의 평균 변화율을 보였다. 즉 129개에서 136개로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보톡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TGF-beta-1을 떨어뜨려 주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연구는 뭐냐면 이런 보톡스와 보톡스 단독으로 시술하는 것과 보톡스와 우리 피나스트라이드 탈모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를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보톡스만 사용한 그룹에서는 머리카락 수가 평균 20.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약을 같이 먹은 경우는 31.3%의 변화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탈모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보톡스를 이용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TGF-beta-1이라고 하는 물질을 상당히 감소를 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상당히 그 기전에 대한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점점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유의있는 결과들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가설들이 있습니다. 보톡스를 넣을 때 머리카락을 다 탈모가 있는 부분에 놓게 됐지만 탈모가 아닌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명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논문의 결과들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머리에 영향을 주는 혈류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되게 긴장도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되게 여러 가지 산화 손상이라든지 자극이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우리 두피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조직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결합 조직들이 되게 단단해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긴장도가 엄청 높아지죠. 자,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 주변에 염증, 미세한 염증들도 좀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근에도 영향을 줘서 모근 부분에 가장 아주 미세한 엄청난 모세혈관들이 쫙 모여있거든요. 그런 혈류량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남성형 탈모에 있어서 아까 DHT가 모근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혈류가 또 혈류량까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DHT가 되게 정체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톡스를 통해서 그 아주 결합 조직들을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으로 가는 혈액순환량들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DHT가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순환되면서 이렇게 씻겨 나가면서 전부 다 점점 옆으로 이렇게 좀 더 희석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즉, 모근에 있는 DHT가 정체되어 있는 DHT도 좀 더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혈류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희석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론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가 사실 뭐 약으로만 치료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FDA에서 현재 승인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해서 FDA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 피나스트라이드라든지 바르는 미녹시딜 같은 이런 성분들은 현재는 FDA 근처 승인이 되어 있는 아주 데이터가 아주 잘 확립되어 있는 거지만 이제 이런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계속해서 시도돼서 나오고 논문이 하나씩 지금 쌓여 나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그런 근거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결과값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 치료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좀 편하게 시술도 관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탈모에 대한 치료의 방법들, 주사 놓는 방법들은 뭐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주사를 하는 편이긴 하고요. 저는 보통 3개월 간격으로 주사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톡스가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간에 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만 줘도요. 예전에 기존에는 매주 와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뭘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던 그것에서부터 좀 더 내가 한 번씩만 관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증상의 심한 정도라든지 경과라든지 약을 먹었던 유부라든지 수술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톡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보톡스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이 보톡스의 개념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고 뭔가 뭐야
이럴 수 있는 탈모에도 보톡스를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 탈모에도 이제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